리딩버디 2 7-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형광 펜칠해 놓은 거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먼저 끈읽기와 간략한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 하시고 필기할 것들 필기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한국에서 아이들이 가진다, 파티를, 뭐, have a party 통째로 파티를 한다라고 해도 되겠고요. On their first birthday,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At the party, 파티에서 babies pick up. 아이들이 고른다, 집어올린다.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를, 미래를 집어올린다고? 여기까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in Korea. 자, Korea 하면 한국이죠. 근데 in Korea 하면 한국에서란 뜻으로써 요것만 하면 한국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in Korea 하니까 한국에서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걸 보고 앞 시간에도 배웠듯이 뭐라고 한다? 앞제비씨. 정식 명칭은 전치사라고 한다 했어요. 앞에 놓는 말. 이름씨 앞에, 명사 앞에 넣어서, 왜, 무엇을 어디로 만들고 있네요, 지금. 어디에서, 한국에서. Babies have. 뭐, babies는 베이비의 복수형이죠. 여럿이죠. 그러니까 they의 형태니까.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have 원래 형태대로. 아기들이 가진다. 그 다음에 여기에 on their first birthday도 마찬가지. their first birthday 하면 their는 그들의 first 첫 번째 birthday 생일이란 뜻이죠.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은 요것만 하면 on 없이 their birthday 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무엇 그들의 첫 번째 생일. 근데 전치사 on을 붙이니까 뭐로 바뀌었다?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여기에 have a party, 아기들이 파티를 한다라고 했는데, 언제 한다?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언제? On their first day. 어디서? In Korea에서. 그래서 전치사는 이렇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 앞에 써서, 어디나, 언제, 어떻게, 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는 어디랑 언제죠? 어디서? 한국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at the party도 마찬가지죠. the party 하면 그 파티라는 무엇 그 파티였는데 at the party 하니까 그 파티에서란 뜻이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그 파티에서 at the party에서. 오케이. 그래서 babies pick up 아기들이 고른다 their future 무엇을 그들의 미래를 the babies pick up one thing. 아, the baby picks up. The baby, 이제 안만 길어봤자, 만약에 얘가 남자라면 he가 될 수도 있고, 여자라면 she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한 명이니까, 단수니까, 여기에 이번에 does가 들어가 있는 pick up이 아니고 picks up one thing. 한 가지 물건을 고른답니다. Okay. It could be a pencil. 그것은 연필일 수도 있고, could는 양념씨로서, 뜻은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의 뜻이에요. 추측.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냐? it은 그것이란 뜻인데 아기가 고른 것이 말이죠. one thing 대신 왔어요. 아기가 고른 그한 가지 물건은 one thing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아니고 하나니까 they가 아니고 it으로 데리고 왔죠. 그것은 연필일 수도 있고 a mic, mic일 수도 있고 a mouse, mouse일 수도 있고 or 또는 some money, 약간의 돈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고른 물건이 연필이면 무슨 뜻이고 마이크면 무슨 뜻이고 마우스면 무슨 뜻이고 머니면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The pencil means 연필이 의미한다. A teacher 미래의 선생님이 될 거라는 걸 의미한다는 뜻이겠죠. The mic means 마이크가 의미한다. An entertainer 연예인이죠. 연예인. 연예인을 means 의미한다. 계속해서 the pencil 하나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mean에다가 does 들어가 있는 s. the mic도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또 does가 들어가 있는 means s 붙었죠. mic는 의미한다 연예인을.
The mouse means 마우스는 의미한다. A computer programmer.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The money means 돈은 의미한다. A businessman. 사업가를. Koreans call. 한국인들이 부른다. 여기 한국인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두가 들어가 있는 원래 형태 그대로 S 안 붙었고요. 한국인들이 부른다. This. 이것을 돌잡이. 한국인들은 이러한 것을 돌잡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1과 마찬가지로 앞제비시 전치사. 자, 그들의 첫 번째 생일 뭐였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their first birthday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아이고야. What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들의 첫 번째 생일. 근데 얘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이 자리에다가 앞제비시 뭐를 써야 된단 말이죠. 아까도 살펴봤듯이 그들의 생일날에,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라고 하고 싶을 때 앞제비시 on이죠. on their first birthday 하면 이거는 무엇이 아니고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on their first birthday,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앞제비시를 붙여서 언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날에 할 때는 on을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 파티를 마음에 들어 했었다 라는 표현. 그러면 나는 마음에 들어 했었다. 과거 시제니까 하다시 did죠. I가 liked 했었다. 무엇을 더 파티를. The party.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자, the party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묻겠죠. 너는 그 파티. 그 파티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다음에 마음에 들어 했었니?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the part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did you like?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이 속에 did 들어있으니까 나는, I는, 너, you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you 앞으로 와서 Did you like? 넌 마음에 들었었니? 뭐가 마음에 들었니? 그래서 what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the party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had fun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요? had는 have의 과거형, have 속에 did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그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누가 다? I had fun. 그 다음에 그 파티에서 라는 말은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전치사 앞제비시 at을 붙여서 그냥 the party가 아니고 at the party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파티에서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죠? 묻고 싶으면 at the party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묻겠죠. 너 어디서 즐거운 시간 보냈어? 그래서 at the party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ere죠. where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요 앞으로 오고 나는 너로 바뀔 거니까 where did you have fu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이 앞으로 오고 I는 you로 바뀌었습니다. where did you have fun? 어디서 즐거운 시간 보냈니? 그래서 어디? 라고 물어봤더니 전치사 at을 붙여서 at the party, 파티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party 위에 거랑 비교하면 그 파티, the party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at the party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기들이 그들의 미래를 선택한다, 고른다. 아기들, 앞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니까 they죠. 그래서 누가? babies가 원래 한 명 있을 때 baby인데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하면 babies가 앞만 길어봤자 they가 pick up 한다. 무엇을? their future를. 그래서 누가 다? 아기들이 고른다, 선택한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묻는 말 만들어 보면 누가 아기들이 그 다음에 그들의 미래라는 말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선택한다는 선택하니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그리고 그 다음에 pick up 하다시 pick up 이 pick 속에 do가 숨어 있죠. 그래서 do babies pick up. What do babies pick up? 무엇을 do they pick up? they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죠. What do they pick up? They pick up 무엇? Their future.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아기들이 그들의 미래에 행복할 것이다. 자, 그들의 미래 이거는 뭡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누가 다 그들이 행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언제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거고요. 그럼 그 아기들이 행복할 거예요 하고 싶으면 누가 더 베이비즈들이 will 하고 happy 하면 안 되죠. 양념치 뒤에 하다시 와야 되니까 행복한을 행복하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the babies will be happy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치고 양념치 뒤에 하다시 왔는데 해피는 어떤 시니까 그냥 쓰지 못하고 비를 쓰죠. 누가 아기들이 뭐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The babies will be happy.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their futur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their future는 그들의 미래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근데 In their future는 그들의 미래라는 말이니까 언제 행복해질 건데?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in their futur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양념씨가 앞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will the Babies be happy.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언제 행복해질 거예요? 했더니 in their future. 그래서 그냥 their future는 그들의 미래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in their future 앞제비씨 in을 붙였더니 in their future 했더니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죠.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The babies will be happy in the future. 오케이.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아기들이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파티를 한다 해서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했죠? 그러면 그다음에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아기들은 언제 파티하니? 그래서 on their first birthday가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en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니 만든 거올 차례죠? 뭐 아기들이 파티를 한다 그대로 데리고 오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니까 여기다 살펴시 이렇게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됐죠? When do the babies have a party?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라는 말은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 누가 다가 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오는데 여기 특히나 또 묻는 말이니까 when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in Korea는 끝에다가 붙여주면 되겠네요. in Korea. When do the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한국에서 언제 아기들이 파티를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t the party, the babies pick up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했죠?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묻는 말 생각해 보면 그 파티에서 그 다음에 아기들이 짚는다를 아기들이 짚니 묻는 말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미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예. 자, 그래서 their futu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요거 데리고 와서 만져줍시다. 아기들이 짚는다. babies pick up.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니까. when do babies pick up?
다음에 아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at the party는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뒤로 이렇게 갑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what do the babies pick up at the party? 파티에서 아기들이 무엇을 집습니까?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자, 그 아기가 한 가지 물건을 집는다. 누가? 아기가 뭐 한다? 집는다. 자, 이 질문은 좀 다르다는 거 눈치챘습니까? 자, 그 아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누가 집니? 한 가지 물건을.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자, 이게 다른 질문과 다른 점은 지금 얘를 보고 누가 다에서 누가가 궁금하다 그랬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주어라 했죠. 주어가 궁금할 땐 뭔가가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who picks up one thing. who picks up one thing. 그래서 여기 들어있던 does가 who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묻는 말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기 때문에 여기 있던 does가 얘를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ho picks up one thing? 누가 한 가지 물건을 집습니까?는 요렇게 묻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건 문장의 주어라고 했어. 하다 뭐뭐 하다라는 의미 앞에 있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어라 했고, 얘가 궁금할 땐 타넘고 가지 못합니다. 이 does가 뭐 be 동사도 마찬가지로 타넘고 가지 못해요. Who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것은 연필일 수도 있고 마이크일 수도 있고 마우스일 수도 있고 또는 돈일 수도 있다. 자, 여기 연필, 마이크, 마우스, 약간의 돈. 자,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봤자 이거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생각했죠? 그러면 묻는 말은 그것은 무엇일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아기가 집은 그 물건은 무엇일 수 있니? 얘들 전부 다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보이죠? 아까 설명했듯이 양념시죠.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그 다음에 It could be 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양념씨가 앞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What could it be 가 그것은 무엇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길어봤자 다 똑같이 이름씨이기 때문에 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It could be 가 Could it be, It could be 가 Could it be 하면 물음표 붙이는 묻는 문장.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씨니까 양념씨가 주어 앞으로 It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What could it be? 뭐 얘는 문장의 시작이 아니니까 지금은 소문자. What could it be? 그거 뭐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encil means a teacher. 연필이 의미한다 선생님을. 그럼 선생님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했죠? 자, 그러면 그 연필은 의미한다는 그 연필이 의미하니가 될 거고, 선생님은 무엇, 오케이, 그 연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 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what, 그 다음에 the pencil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지금 it means죠. 그 이 속에 들어있던 이렇게 데리고 와서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이렇게 타넘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what does the pencil mean?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the pencil mean? The pencil 이렇게 길어봤자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It means a teacher. 그건 선생님을 의미해. The pencil means a teacher. What does the pencil mean?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oes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마이크는 연예인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그 마이크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했죠? 그러면 묻는 말은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무엇이 연예인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여기에 애초에 누가 다에서 누가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문장에 주어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던 does가 what을 타넘고 갈수 없으니까 what means an entertainer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What means an entertainer? 무엇이 연예인을 의미합니까? What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마이크가 연예인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마우스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의미한다. 이 정도면 이제 할 만하죠. 쉽죠. 묻는 말. 그 마우스가 의미하니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묻는 말 어떻게 만들어지겠다. What? 그대로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오면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생각했죠. 하다시 더즈고, 더즈인 이유는 더 마우스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래서 얘가 더즈가 이렇게 앞으로 가주면 되겠네요. What does the mouse mean? 마우스가 무엇을 의미하니? 문장의 시작이 아니니까 이렇게 고쳐주고요. What does the mouse mean? 마우스가 무엇을 의미하니? 무엇을 의미하니? 했더니 a computer programmer. 오케이, 또 다른 문장.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돈이 사업가를 의미한다.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은 그 돈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무엇이 의미하니 사업가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The mone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at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부분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does가 타넘고 가지 못한다 했으니까 무엇이 의미하니? What means a businessman 하면 되겠죠. What means a businessman? 뭐가 사업가를 뜻하는 거야? 저 중에서. 아, 돈이, 돈을 집으면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오케이, 그 다음에 Koreans call this 돌잡이는 한국인들이 이것을 돌잡이라고 부른다. 돌잡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했죠? 그러면 우리말로 묻는 말은 한국인들이 이것을 부르니 될 거고, 돌잡이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러면 돌잡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자, 한국인들이 이것을 부른다 데리고 옵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한국인들이 부른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부르다라는 콜 속에 두가 들어있죠. 그럼 두를 살짝 빼서 What do Koreans call this? 하면 한국인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니?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부른다. Koreans call. 한국인들이 부르니? Do Koreans call? 콜이다. 하다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What do Koreans call this? Koreans call this? 돌잡이. Koreans는 한국인들이죠.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이 속에 do가 들어있었고, 물을 때 이렇게 사용되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카톡 보냈을 때 선생님이 채점해서 보내드리고요. 이 페이지도 불려오는 시간이 좀 걸리네. 여기도 그렇고, 여러분들 카톡 보냈을 때 선생님이 채점하고요. 여기는 좀. 그래서, 자, 이걸 갖고 있다 했으니까, 난 가지고 있다. I have. 하나의 마우스를. I have a mouse. I know. 나는 안다. know는 알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니까. 자, I know. 나는 안다. 그러면 my future. 나의 미래겠네요. 오, 대단한 사람인데요. 미래를 알고 있다니 부럽네요. 그 다음에 in the bank 하면 그 은행에 이란 뜻이죠. 그 은행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그러면 여기에 is의 뜻은 이다. be 동사는 이다나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여기서는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은행에 뭐가 있겠어요? the money겠죠. The money is. 그 돈이 있다. In the bank. 그 은행에.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어 돌잡이가 됐겠죠. 어
birthday party. 자, 생일 파티는 맞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아기들의 첫 번째 생일에 대한 얘기니까 그건 우리는 돌잡이에 대한 얘기 하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국 아기들이 have a 돌잡이 파티. 돌잡이 파티 몇 살짜리가 합니까? 그렇죠. year old Korean babies. 한 살짜리 한국 아기들이 have a 돌잡이 파티. 돌잡이 파티를 한다. 얘가 맞겠죠. 이따가 물을게. Look and match. 보고 맞춰라. 자,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이었죠. 그 다음에 맞으면 T, 틀리면 F. Babies pick up. 아기들이 고른다, 집어올린다.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를 at the party. 그렇죠. 돌잡이 파티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진짜 맞추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이나 희망이나 바람을 가져보는 거죠. A pencil means 연필이 의미한다. The baby will become a teacher. 아기가 선생님이 될 거라고. 그렇죠. 연필은 공부 잘하는 선생님이 될 거라는 의미. 다 맞는 내용들이네요. 만약에 뭐 마우스로 바뀌었다. 또는 뭐 마이크로 바뀌었다. 마이크로 바뀌면 뭐야? Mic means the baby will become an entertain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요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설명 늘 빠르면 일시정지하고 필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채점한 것들, 틀린 건 틀린 이유, 맞으면 맞은 것들 표시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